우리가 이렇게까지 특수 활동비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혹시나 국회에서 교수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상임위원장들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일이 그런 보안무치하고 뻔뻔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수활동비 자체가 정보나 기밀수사 비용에 쓰이는 거기 때문에 영수증 증빙을 예외로 해주는 비용입니다. 그럼 특수활동비를 계속 쓰면서 증빙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수증 증빙을 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이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특활비 폐지 반대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2015년 국회는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결산특위에서 공청회 한번 연 것이 다였습니다. 국회는 또다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2018년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이후 국회 특수활동비 편성을 폐기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 사무처는 2014년 이후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국회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수령해왔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특수활동비 반납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당론을 모으는데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특수활동비를 제2의 월급이거나 혹은 뇌물, 생활비, 유학비, 경력금, 회식비, 조의금 등 얼마든지 이용해도 되는 쌈짓돈으로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